우리 증시 양시장 다시 한번 하락하고 있습니다. 간밤 증시도 크게 내렸지만 우리 증시는 사실 조금 더 일찍 좀 조정이 시작된 분위기인데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현재 구간에서도 1% 이상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하락하고 있는 시장 안에서 그래도 정책적 모멘텀이 확인되는 섹터들은 힘을 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부터 이제 22대 국회 아젠다가 될 것이다 라고 꼽히고 있는 저출산 관련주가 그래도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흐름인지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에서 저출산 관련주는 잘 가고 있지만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우리 시장에 크게 찬물을 끼얹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인데요. 오늘 우리 한국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 이슈 조금 더 자세하게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2021년 들어서 거의 10만 원 가깝게 다가가기도 했습니다. 이제 10만 전자라는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 주가가 뚝 떨어진 이후로 5만 원대에서부터 계속해서 반등을 노려왔습니다. 지난달까지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반등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번 주 들어서 삼성전자의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일단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좋았습니다. 올해 총으로 봤을 때는요, 7조 6천억 원가량을 매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연속 매수세를 나타냈는데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 5월 이후로 다시 한번 매도 우위로 전환이 됐습니다. 총 1조 2천억 원 넘게 현재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를 팔고 SK하이닉스를 사들이고 있는 양상 현재 포착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두 가지 악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최근에 주가를 짓눌렀던 HBM 이슈입니다. 전체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 퍼스트 플레이어가 아니라 두 번째로 밀려나는 것에 대해서 시장에선 굉장히 우려를 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어제 나온 이슈입니다. 사상 첫 노조 파업 선언이 있었습니다. 노조 관련 이슈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실까요? 네, 일단 노조 파업 내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도 노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제 나온 이 노조는요,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인 전삼노 노조가 파업을 선언을 한 겁니다. 창사 이래 처음으로 파업을 한 건데요. 28,400명의 직원들이 이 전삼노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전체 직원의 22% 규모라고 합니다. 앞서서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2022년 그리고 2023년에도 임금 교섭 결렬로 장의권을 확보한 바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부터 임금 협상 교섭을 이어갔는데 이것이 불발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노조는 왜 파업을 선언을 했을까요? 아마 실적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지난해 DS 사업부는 전체적으로 14조 넘는 적자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S 부분,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은 성과급을 받지 못했겠죠.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아서 지난해 전삼노의 노조 수가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전삼노의 90%는 이 반도체 부분의 이 직원들이기 때문에 이번 전삼노의 파업이 사실상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데요. 성과급 지급 조건을 두고 이견이 컸다라고 합니다. SK하이닉스와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영업이익을 두고 성과급을 반영을 하는데 이 삼성전자는 다르다고 합니다. 세후 영업이익에서 자본비용을 제외하고 난 이후의 금액을 실질적인 영업이익이라고 삼성전자는 계산을 하고요. 이에 따라서 이 비용을 제외한 이후에 성과급을 산출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에 DS 부문의 직원들은 전혀 한 푼의 성과급을 받지 못한 건데요. 이에 따라서 노조는 즉각적인 총파업이 아니라 연차 소진 방식의 단체 행동을 통해서 7일에 연차 소진 지침을 전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여러가 좀 이견이 있습니다. 7일은 원래 연차를 많이 소진하는 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혹은 직원들이 사실상 황금 연휴에 쉬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확언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려고 할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위기 때마다 충격요법을 써왔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이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라고 말을 했던 것도 사실상 삼성전자의 위기 속에서 나온 말이기도 한데요. 이번 삼성전자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DS 부문의 부회장이 바뀌었습니다. 전영현 부회장은 다시 힘차게 뛰어보자 라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전 사원들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수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측에서는 전삼론은 소수고 실제 파업 지지자가 많지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파업에 돌입해도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다 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업계의 생각은 좀 다른 듯합니다.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빠져나가는 것만 보더라도 노조 활동이 경쟁력 회복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파업으로 이어지게 된다면은 반도체 생산 라인이 멈추게 되는데 단순히 생산 라인이 멈추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생산 라인이 멈추고 난 이후에 다시 가동을 시키기 위해서 비용을 투입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이 회복 비용이 분명히 발생을 할 것이다 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그렇다면은 현재 삼성전자 실적 추정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일단은 이번에 계속해서 보시다시피 영업이익 전망치는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 파업이 정말 본격화되고 장기화된다면은 이 영업이익의 추정치도 수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관련 이슈는 계속해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신유정 앵커와 함께 다음 시그널 만나보시죠. 이렇게 오늘도 쉽지 않은 시장 안에서 그래도 저출산 관련주가 오늘 좀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슈로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어제 3월 인구 동향이 공개가 됐습니다. 1분기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 수준인 0.76명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이 합계 출산율은 이 가임기 여성이 평생 동안 출산할 가능성이 있는 전망치인 이 신생아 수인데요. 이 수치가 지금 좀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하락세가 좀 강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계속 하락할 것이다 라는 전망도 보여지고 그 하락폭이 점차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경계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하락 감소폭이라면 올해 사상 처음으로 0.6명대까지 내려앉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출생아 수를 확인을 해보면 이게 뭐 계절마다 조금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년 동월과 비교를 해봤을 때 한 달 내에 만 명대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서 2024년 올해는 유독 이 하락폭이 강력했습니다. 7.3%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금 출생아율이 좀 크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생아가 크게 줄어들고 있으면 지금 보이고 있는 인구 고령화의 문제를 더 도드라지게 만든다라는 우려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문제가 이 사회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좀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지금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떤 대책을 좀 공개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정부가 6월에 또 대책을 내놓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우선적으로 주거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신생아 특례 대출을 내놓았습니다. 출산 2년 내 신생아 자녀를 둔 이 가정에는 이 연 3%대 금리 대출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은 6월 안에서는 이 소득 한도를 없애는 방안도 고려해보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신설을 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 라는 의지를 한 번 더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월에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라고 공개를 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시장 안에서 저출산 관련주가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당, 야당에서도 정말 모두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총선 때도 이 저출산 관련 아젠다가 아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에 제22대 국회에서도 이 주로 저출생 문제를 다뤄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조국 혁신당에서도 내놓고 있는 저출생 대책 관련된 그 방안들이 이제는 정말 한번 움직여보겠다라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또 어떻게 이 기업들이나 이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좀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이러한 뭐 정부 대책이라든가 이슈가 움직일 때마다 저출산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저출산 기업들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 그 부분을 좀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
생각보다 이 육아용품 시장은 단단하다, 견조하다라고 합니다. 이 성장세를 살펴보면 저출산이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규모는 엄청난 수준으로 엄청난 속도로 또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에 대한 이유로 우선 이 성장세나 이런 부분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은 그 기업이 시장 지배적인 독보적인 기업이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기업들이 모두 성장할 수 있는 구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 텐포켓 트렌드가 꽃피고 있는데요. 출산율은 줄어들지만 한 아이에게 지출이 되는 그 비용, 옷이라든가 뭐 장난감을 사주는 어른들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삼촌도 이모도 한 아이에게 비슷한 비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성장세, 이러한 소비세가 이 성장세를 뒷받침해준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 관련주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육아 관련주의 좀 한계다라고 꼽히는 점은 실적이 아니라 이런 이벤트나 기대감에 움직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정부 지원 관련해서 기대감에 움직이고 있는 건데 이 웅진시크빅, 꿈비, 대원미디어는 1분기 모두 좀 부진한 성적을 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분기에는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영업이익과 실적 측면에서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은 있는데요. 그래도 일단 우선적으로는 6월에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그 대책 전후로 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좀 신중하게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